백지영, 딸 나이 차이 반응. 참고로 임종석, 임수경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김은수가 임수경, 임종석은 모두가 주사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과거의 임종석, 임수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임수경은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이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할 나만의 평균적인 학생을 물색했고, 이 와중에 임수경이 당첨이 됩니다. 원래 방북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임수경이 전대협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을 뿐 특별히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으로 구속된 적도 없었고 당시의 여권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죠. 45 242 155N 2018년 4월 7일 1일에 22에 27 T인지 이 덕분에 임종석이 임수경을 선택했고 결국 임수경은 일본과 독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국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 도착한 임수경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임수경은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임종석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고 임수경 역시 판문점을 통하여 귀국한 다음에 체포되어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임종석은 다시 한번 임수경을 선택합니다. 즉, 지난 2012년 총선 때의 임종석이 임수경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임수경이 국회의원이 되었죠. 둘의 인연은 정말 오래가는 것 같네요.